2024년 5월 어린이 주일 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상상도 하기 힘드네요. 6.25 사변 나기 한 3년 전쯤, 한 76년 전쯤 우리 어릴 때 우리 너무 가난해서 어린이 주일이다 교회 가자 하면은 동네 아들 막 그냥 손잡고 막 뛰어갔어요 교회로. 왜? 그거 가면 선물 주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때는 교회 뭐 있다 가면 막 크리스마스 때나 뭐 추수감사절 때나 애들인데 교회 가자 하면 막다 놔놓고 그냥 교회 뛰어갔어요. 무슨 먹을 것 있고 거기 가면 선물도 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잘 살게 되니까 어른들뿐 아니라 이제 아이들까지도 교회 주는 것이 시시한 거요. 아무리 좋은 것 줘도 시시한 거요. 자기 집에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놀기 좋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른은 어른대로 전도하기 어렵지만은 이제는 어린아이들 전도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미국은 뭐 벌써부터 그랬었죠. 미국은 심지어 교사가 아이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자기 집에 가서 그 부모에게 자기 교사가 예수님 이야기했다 해가 고발해가지고 교사가 파면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미국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제 복음 전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교회도 세속의 물을 들어서 복음 전파에 힘쓰기보다는 지금 있는 교인들을 붙들고 안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책망받는 라오디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이런 시대가 온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 시대쯤입니다.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리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네가 이같이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내 입의 선들을 토하여 내치리라. 참 미지근한 것 입에 막 어때 구역질 나는 게 있죠. 그때 뭐 고기 피는 냄새도 나고 이러죠. 너희가 그렇다 이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난 부자다.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제 큰 대형 교회들이 이와 같이 자기들이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대형 교회들아, 이것을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나중에 교회에 주님은 편지하기를 이와 같이 책망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길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했어요.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대형교회는 자기 교회 큰 것을 자랑하고 어떤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을 5억 들여가지고 50억 들여가지고 파이프 오르간을 했다고 자랑하고 다닌다. 이것이 어떻게 교회입니까? 이제는 어려운 교회 돌아보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하여 농촌교회가 거의 80% 이상 전멸했습니다. 거기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신학생들은 뭐 신학생들도 햄피는 줄었어요. 신학교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런데다가 교회까지 줄어가지고 교육자들이 일터가 거의 없습니다. 참 세상이 슬프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같이 어린이 주일날 설교 드려야 할 사람이 어린이는 없고 다 어른들밖에 없어요. 어지간한 큰 교회에서도 어린이들 몇 명밖에 없다니까요. 갓난아이가 더 많아요. 부모 안고 와가지고. 그리고 좀 큰, 벌써 국민학생들쯤 되면 애들이 교회 안 온대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쥐고 앉아가 지금 한 재밌는데 이거 지금 이거 하고 간다 하면서 안 간대요. 가르쳐야 할 대상이 어린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른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욥기를 통해서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올랄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계보다 해가지고 철저히 북의 사회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목의 사회입니다. 어린이를 임신할 때부터 그 태에 있을 때부터 교육시키는 과정이 유대인들은 철저합니다. 어머니들이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교육에 힘씁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은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한 그것을 계속 교육을 합니다. 1주차 교육, 2주차 교육, 한 달 교육, 두 달째 교육, 1년째 교육 다 프로그램 돼 있어요. 어머니들이 철저히 그것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도를 태에서부터 그렇게 철저히 가르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복의 사회가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철저히 목의 사회입니다. 이스라엘 처음 독립해서 총리로 있는 사람의 아들이 유대인 학교에 입학했다가 쫓겨났어요. 왜? 어머니가 영국인이라. 어머니가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라야만 유대인으로 유대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참 혼란이 일어났죠. 결국은 총리 아들이니까 터키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와 같이 철저히 목의 사회인 것입니다. 우리 뭐 사람의 유전자가 목에로 간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무게가 아닙니다. 사람의 유전자는 목에로 가고 있습니다. 목에로. 북에로 유전자가 가는 줄 알지만은 절대 안 그래요. 목에로 따라가지고 유전자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조상을 찾을 때 북에로 안 찾습니다. 목에로 찾아봅니다. 그러면 과거의 조상이 어디부터 시작했다 하고 쫙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참 철저하시죠? 남자들은 전쟁터 나가 죽고 뭐 가부장적으로 철저히 북의 사회로 만들어가 지도를 하고 왕이 되고 뭐 다스리는 것이 하지만은 실제는 뭡니까? 어머니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욥의 관심은 자녀들이 이 세상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하는 이것이 그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출세하고 법관, 대통령, 변호사 뭐 이런 고관되는 것보다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없으면은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무엇을 못하겠어요? 안 보는 데서 뒷공작으로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며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건 예사로 생각하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권세가 있고 부귀 영혼을 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데 욥은 철저히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생일이나 이러면은 큰아들 생일이다 하면은 그 동생들 다 모여가 잔치를 하고 뭐 잔치하는 중에는 뭐 정말로 헹궈가지고 참 하나님도 없는 것이 춤을 추고 난리 지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욥은 잔치가 끝나면 모든 자녀들을 불러서 그들의 머릿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그들의 죄를 혹시나 지은지도 모르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급길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에도 자녀들과 같이 예배드리며 축복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우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맡기신 바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책임 있는 그런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들이 말 잘 들어요. 어떤 때는 그 길로 막 나가죠. 저도 반항을 많이 해봤습니다. 좀 반항을 하고 그러면 어머니는 그냥 꾸중도 하지 않고 그냥 성경만 외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 말만 하는 거요. 뭐 잘했다 못했다 이래라 저래라 말도 없어. 그냥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버지가 뭐 했는 거 섭섭하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소리도 한마디 안 해요. 그냥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대대하는 자는 성을 얻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냥 그런 말만 뭐 성경만 읽고 뭐 아무 뭐 화낼 일도 없고 꾸준히도 안 하고. 참 우리도 자녀들에게 화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애들이 말 듣습니까? 아무 소용없죠.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내와 뭐 남편이 아내가 뭐 화를 내고 하면 그냥 찬송 안 돼요. 그 찬송 가사에 그 자기 아내 이름이 있어. 그리 가사에 아내 이름이 있어 가지고 그 아내 이름 그 예에서 그냥 찬송해 버린대. 그럼 나중에 가짜로 웃고 참다. 참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 이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손들 진정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귀한 자손들 되길 바랍니다. 참으로 너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이것이 나에게는 정말로 귀에 배긴 말이에요. 늙어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진정 그 머리에 영원히 남을 하나님 말씀 한두 구절은 우리가 들려줘야 될 줄 압니다. 요가 같이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내가 잘 되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누리는 것보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손 대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 되어서 이 땅에 주님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로 나타나는 자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